중국의 스타트업 등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들이 대거 포진한 선전 증시가 오는 5일 외국인에게 열립니다. 중국판 나스닥을 향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선강통 개방의 의미와 투자 전략을 짚어보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어떤 업종과 종목이 유망한지 김혜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2대 증권 시장인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 상장 종목을 상호 매매할 수 있는 선강통이 오는 5일 시행됩니다. 선강통을 통해 외국인들도 중국 본토의 중소형주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2014년에 개방됐었던 후광통을 통해 500여 종목을 거래해온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로 약 881 종목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86조 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20배에 이릅니다. 미국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과 비슷하게 IT, 선택 소비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신흥 산업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 국내 대표 기업보다는 훨씬 더 성장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첨단 IT 관련주와 고배당 업종 대표주, 심천 거래소에만 상장된 업계 선두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드, 세계 최대 영화관 체인 업체 완다 시네마, 중국 절강성 1위 제약사 화동의약, 중국 감시 카메라 1위 해강위시, 중국의 삼성전자인 메이디 등을 유망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51%가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를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86%로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다는 특징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